네, 안녕하세요. 카링TV 정욱진입니다. 오늘 또 만트럭을 만나러 왔습니다. 인천 신항이고요. 골드 토파즈 색상, 뉴 MAN TGX의 표적인 색상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저는 인천에서 저 부산을 다니는 운송업자 김경식이라고 합니다. 네, 김경식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부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오늘 최종 도착지가 어딘가요? 현대신항입니다. 현대신항 출발하시죠. 네. 네.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네. 셋! 이제 신항을 출발해서 부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처음 출발하실 때 루틴이 좀 있으신가요? 네, 있죠. 아, 네. 얘한테 이렇게 뽀뽀를 한번 해주고. 저도 네네네. 그럼 뽀뽀를 한번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봇만 보고 날 지켜달라. 옵션 덕에 한 두 번을 살았어요. 졸다가 전방 추돌을 할 뻔했는데 얘가 급정거해서 긴급제동장치가 소리가 나면서 띠딕띠딕 하면서 세워주는 거죠? 네. 이게 경고음 올리면서 경고음 그때 이제 잠에서 깨어나신 네 그렇죠 잠깐 졸았죠 두 번 정도 네네 그리고 이제 차선 이탈을 강하게 얘가 이제 제재를 하니까 넣으면 여기 이제 얘가 밀어넣거든요. 차선 복귀 시스템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게 굉장히 강해요. 다른 트럭에도 물론 있습니다. 벤츠도 있고 스카니아도 있고 볼보도 있는데 차선 복귀 지원 시스템을 그런 고백이량에만 측면 네. 모델에만 넣어놓다 보니까 근데 만트럭은 그때 당시 제가 런칭 행사에 갔었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네. 2021년도 5월 4일날 대한민국에 이 차가 런칭을 했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2020년도 2월 달에 런칭을 했고요. 대한민국에 이제 1년하고 조금 지나서 들어왔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만트럭 코리아에서 이 TGX, 뉴 MAN TGX 런칭할 때 갔는데 510마력의 그 기능을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래 안전에 관련된 거는 좀 넣어줘라. 한번 이렇게 사고 날 거를 어떻게 보면 예방해주고. 그렇죠. 네, 저는 이런 기능들은 좀 트럭에는 아낌없이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격에 비해서, 차값에 비해서 뭐 가성비가 좋다고 차주들한테 좀 소문은 나 있죠. 다음 달이 3년인데 크게 뭐 고장 나면 안 되고 고장 난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불만도 크게 없지 없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대표님 영상을 좀 다 봤거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뭐 불만도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좋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차에 만족을 하고 좋다는 사람은 사실 카링TV 연락을 안 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소연할지. 맞습니다. 네. 카링TV에 연락 주시는 분은 튜닝이 많이 되신 분들 출연하면은 번호판을 가려야 되시는 분들 또 이제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 네 맞아요. 내 차에 문제가 있는데 서비스센터에서 나물나라 한다. 네. 딱 두 부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카링TV는 항상. 차주가 서비스 센터나 에이스 센터에 응대를 할 필요 없이 저는 이 차를 살 때 그 제한테 판매하신 분이 저한테 약속을 했었어요. 아, 약속을요? 네네. 자기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뭐 사업 서비스는 끝까지 잘 하겠다. 그 약속을 지금도 지켜주고 있어요. 제가 뭐. 3년이 지났는데도요? 네네네. 이제 3년인데.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차 컨디션이 안 좋으면 뭐 안 좋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다 센터에 물어보고. 뭐 어디에서 뭐 그 누구가 담당이 되게 잘한다. 뭐 그쪽에서 자기가 연락할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만 주면 날짜만 잡아주면 아 그런 것까지 들러분이 알아봐 주시고요? 사장님 직접 전화해서 사업권에서 아 전 그런 거 싫어해요. 제가 제 차 사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제가 그 에이스 그러니까 만 서비스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뭐 사정을 해야 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끔 연락이 와서 차가 어떠냐 뭐 차 이상 없냐 뭐 이런 것도 연락이 와요. 인천센터나 뭐 남양주나 어디나 다 알아봐서 그냥 날짜만 내가 며칠 날 차를 가지고 입고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직접 거기 다 연락을 하고 또 와요 거기. 아 직접 또 사장님 입고한 되는 날 또 서비스 받으러 간 날 와서 자기가 뭐 직접 뭐 또 부탁도 하고 또 잘 아니 뭐 이렇게 지인분 일가 친척분 아니시죠 사장님? 아니 그건 몰라. 저는 그 친구 잘 몰라요. 몰랐는데 이 차 사서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운전에만 집중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뭐 차까지 신경 써야 되나? 자 인천 신항에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짐이 묵직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40피트 하이큐브 컨테이너를 지금 싣고 있는데 와 아까 18톤이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묵직합니다. 네. 무게짐을 실었을 때와 좀 라이트짐을 실었을 때 운전의 피로도는 그래도 무게짐이 더 있죠 사연이 그래도 확실히. 좀 긴장을 많이 하죠. 라이트짐하고 헤비짐하고 차이가 느끼지는 못해요. 고속도로 올라가면 거의
얘 반, 제 반 운전해 가는 거니까 그냥 부르줬어서 뭐 얘가 알아서 가니까. 네네. 심지어는 뭐 예전에 뭐 장난삼아 버튼만 몇 번 누르면 네네. 인천에서 뭐 부산 간다. 연비나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무거운 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뭐 들어가는데. 네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럼 선생님께서는 지금 경력이 한 20년 정도 되시고 스카니아를 탔을 때 장단점과 마인트럭을 탔을 때 장단점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스카니아는 예전에 뭐 새 차를 사서 산 게 아니고 네, 예. 그냥 중고를 사서 탔기 때문에 그 앞에는 또 뭐 국산차를 많이 또 탔었고 했는데 네, 예. 스카니아는 실내가 이 마인트럭보다는 좀 좁죠. 좁고 실내가요? 네네네. 네네. 스카니아는 또 약해요 차가. 아, 약한데. 네. 근데 이제 뭐 민첩성이라든가 네네. 이건 좀 둔해요 차가. 아, 마인트럭 약간 둔하다. 네. 둔하게 생겼죠. 네. 최근에 이제 트럭들이 나오면서 이 차량은 1축이 지금 리프 스프링이지만 네네. 또 1축에 또 에어 서스펜션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도 살짝 놀란 게 오늘 18톤을 실어서 그런지 승차감이 상당히 에어 서스펜션처럼 쿨렁쿨렁한데요 사장님? 1축이 지금도? 이게 의외로 네. 친구들이 볼보를 많이 타는데요. 네네. 볼보를 되게 손에 많이 타는데 그 친구들하고 한 번씩 뭐 차를 타보면 뭐 쿠션이 좋다는 거예요. 네, 의외로 지금 승차감이 최근에 제가 에어 서스펜션 스카니아 슈퍼모델 탄 거라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정도로 느낌이 좋은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탑이 크고 샵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네네. 좀 아무래도 쿠션은 그리고 또 뭐 이런 잔소리? 이렇게 그런 거는 많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3년 30만 정도 키로 타셨는데 네, 지금 실내에 잡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일단. 네. 네. 엔진 소리도 뭐 변함도 없고. 실내 탑의 거주성은? 실내 거주성은? 만트럭이 이번에 신형 캡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넓어졌어요. 볼보보다는 확실히 넓고요. 네. 네, 스카니아랑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더 넓으면 넓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볼보는 좀 캡이 답답하긴 해요, 사실 안에 타면요. 그렇죠. 확실히 좀 좁은 느낌은 볼보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볼보는 잡소리도 많고 볼보 한참 붐을 일으켜서 많이 사신 분들하고 또 친한 형님도 많이 타고 500 타는데 네네. DPF 쪽에서 그렇게 지금 말썽을 많이 지금 그 차가 5년 됐는데 아, 네네. 차를 뭐 처분하고 싶어 하시더라고. 뭐 후회도 많이 하고. 근데 뭐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뽑힌 것 같아요. 차가 네, 물 건너다 보니까 네, 뭐 거기서 어떻게 뭐 조립이 됐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처음에 이 차 구매했을 때 신차니까 신차 쪽이 앞쪽에 들어가니까 완성도도 많이 떨어진 차였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 쪽에 네네. 단자가 자꾸 녹고 부러졌었어요. 아, 단자가요? 네. 네네. 그래서 영업사원 네네. 그 친구한테 어떡할래? 너가 알아서 빨리 해주라. 네. 아니면 내가 그 독일에다가 독일 CEO 대표님 이메일 주소를 주라. 아, 네. 내가 항의하겠다. 바로 독일로. 아, 네. 아, 굳이 뭐 너희들하고 응대하기 싫다. 네. 그랬더만 농담이었죠. 농담인데 또 부산 가서 또 부러졌었어요. 그래서 부산 만센터에서 해주고. 근데 저는 부산만도 많이 가고 이쪽 인천이나 김포도 네. 많이 갔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정말 만족했었어요, AS가.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트럭을 타셔서 내가 좀 불합리함을 당하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을 또 대신해서 스피커가 돼서 또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앞에 스카니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차를 제가 이제 바꾸려고 네네. 제가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견적까지 뽑아서 차값도 받았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21년도가 우리나라 코로나 항상 극심하게 있었던 특수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20년도가, 누구나 처음 겪는 특수상황이었죠. 네, 20년도가 그래서 8개월인가 7개월 동안 앞에 반도체가 없어서 차가 못 들어왔어요. 배도 그때 뭐 만트럭이며 뭐, 네. 뭐 트럭들이 좀 그랬죠. 물 건너오는 트럭들이요. 네네. 구매자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어차피 뭐 네네. 그 회사 자체 사정인 거고. 예예. 근데 이제 연도를 넘겨서 차가 들어온다고 이제 영업 사원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네네. 왔었는데 돈을 더 내라는 거예요. 이제 연식이 바뀌었으니까. 연식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협의도 아니고 네네. 저한테 통보 심지어는 통보도 없었어요.
그냥 차 들어오니까 돈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아. 이제 반발을 했죠. 아, 네네. 그런 경우 어딨냐? 그러면은 금액이 한 어느 정도였을까? 한 1,100만 원, 1,200, 1,100. 작은 금액은 아니네요. 네. 네. 근데 뭐 말을 예쁘게 하고 설득력 있게 얘기하셨으면 아, 네네. 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 제가 좀 항의를 했죠. 왜 응대를 그런 식으로 하냐. 그게 이제 저한테는 갑질로 밖에 안, 아. 그래도 그게. 뭐, 그건 스카냐 본사에서 전화가 왔나? 아니면 딜러분이? 딜러분이 그랬죠. 아. 결심한 게, 앞으로 제가 운전을 얼마 할지는 모르겠지만, 차를 아, 네. 바꿀지 않지만, 앞으로 스카니아는 내 인생에 없다. 저도 쓴 길이지. 스카니아는 너 아무리 좋아도 안 산다. 아. 너가 그딴 식으로. 응대하면 네네네.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너희는 없다. 스카니아가 너무 잘 나가. 그러니까 맞아요. 박수 칠 때 잘해줘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우리 대표님 그 영상 되는데. 보니까 스카니아 박수 칠 때 잘하라고 했는데 예, 예, 예. 스카니아가 너무 사람들이 스카니아를 선호하다 보니까 뭐 자기네들이 뭐가 되는 것처럼. 저희는 TGX 510마력 모델을 지금 타고 있고요. 265토크예요. 거의 510마력인데 265토크가 나온 건 볼보 540 모델이랑 토크는 거의 같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마력은 적어도 토크 면에서는 힘은 좋은 510마력 TGX 모델이고요. D16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D38 엔진을 가면 580, 640은 이제 D38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510마력이어도 충분하다. 400마력 후반대 좀 힘든가요? 셔틀이 있고 네네. 중거리가 있고 네네. 장거리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처럼 뭐 인천에서 부산 다니는 장거리 차는 네네. 사실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운전하는 시간도 오래 있고 뭐 차량도 좀 성능이 마력수가 높으면 네. 제가 좀 편하겠죠. 근데 400마력은 제가 느끼기로 400마력은 조금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는 뭐 300마력짜리 뭐 380 그런 거 가지고도 다 다녔었는데 지금은 뭐 제가 봐서는 좀 그래도 고마력이 좋지 않을까. 한 500마력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500마력 이상은 돼야 된다. 네. 진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 네. 뭐 만트럭의 장단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타보시니까. 일단 가성비. 가성비. 네, 그리고 옵션이 가격에 비해서 옵션이 그래도 훌륭하다. 아, 네네. 네. 그리고 3년 됐는데 뭐 고장이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뭐 크게 불만을 가지고 초창기 때 말고는 뭐 불만을 가지고 차가 애모인 것도 없고 크루즈라고 그런 거에 되나? 네네. 이게 굉장히 편해요. 연비도 잘 나오고 그리고 일단 저는 가성비가 좋다는 거. 요소수나 뭐 기름 연비 면에서는 어떤 거 같습니까? 요소수는 많이 먹어. 요즘 차들은 다 많이 먹는 거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네, 6.6는 요소수 네. 제가 인천에서 부산 한탕 갔다 오면 20년 뒤집더라. 이 차량도 이제 유로 6D 버전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근데 요즘 나온 차들은 더 하고 또 최근에 스카니아 슈퍼 모델 같은 경우는 더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스카니아 슈퍼가 이제 연비가 좋아지면서 요소수를 그걸 대신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또 예전에는 만트럭 타시는 분들이 에어컨이 안 시원해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름인데 엄청 지금 시원한데요 지금? 네 추운데 그래서 많이 못 타는데요. 나중에 막 성해가 끼는데. 아니 그전 모델. 그래서 아, 그렇죠? 에어컨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으셨고 만트럭 리뷰하러 들어가면 만트럭에는 선풍기가 무조건 다 달려있었습니다. 네. 서비스는 제가 뭐 만족하고요. 예, 예. 뭐 불만족스러운 분도 있겠죠. 근데 네네. 저는 만족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뭐 그냥 영업사원한테만 얘기하면 그 사원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자, 이 차량에는 팀매틱의 새로운 변속기가 또 이번에 물려 있습니다. 신형 뉴 M&N TGX 모델에는 또 신형 변속기가 물려 있는데 전진 12단 후진 2단 맞죠? 네. 뭐 리타더나 변속기에 대해서는 사장님 만족하고 타시는지요? 네, 리타더는 네. 뭐 한마디로 굉장히 강력하고 그 리타드 때문에 지금 3년이 제가 다음 달 3년인데 네네. 라이닝은 뭐 아직 그대로 한 50% 60% 정도 남아있고요. 네네. 새롭게 또 일을 한번 또 도전을 해보시려는 또 사장님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젊은 친구들이 요즘 이 트럭 일을 약간 선호하는 이유가, 네. 직장 생활에 그 선후배 관계, 상사 싫다, 나 혼자만의 일을 하고 싶다, 저한테 메일로 줘서 문의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은 아니니까 좀만 더 있어보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눈으로만 만족해라. 아, 눈으로만? 네. 그냥 이게 뭐 차가 훌륭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네. 뭐 크고, 보통 로망이잖아, 남자들의. 그렇죠. 뭐 화물차. 뭐 남자는 큰 차죠. 네. 남자는 트럭이고. 그 뭐 트럭 보면 네. 뭐 트랜스포머처럼 막 뭐 로봇 같은 게 보였는데, 사실은 이게 생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네.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네네. 차를 사서 기사를 태우고 나중에 제가 이제 이걸 하게 됐지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포함 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네. 너무 열악해요, 환경이. 열악하다.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저 운송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운송료가 예전에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안전운임제. 네네. 그거는 이제 법정 구속력이 있었잖아요. 뭐 이제 나라에서. 네네.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표준운임제. 네. 네. 같은 일을 하면서 부산서 올라오면요. 네네. 회사마다 운임이 다 틀려요. 그리고 이게 또 가격이 다운됐잖아요. 네, 그렇죠. 올 초에. 그렇죠. 우리 의지 없이 네. 그냥 반강제로. 그러니까 차는 우리 돈으로 주고 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말이 사업자지. 예전에 우리가 그 앞전 조건 얘기했던 것처럼 특수고용직이라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차만 운전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가서 오다도 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지입제 밑에서 지금은 일도 없고 네. 운임도 다 떨어졌고 네. 그리고 또 이 횡포도 심해졌어요. 네. 그 횡포라는 게, 그러니까 일이 없다 보니까 되게 우리는 보통 할부차들이 많잖아요. 거의 할부차죠. 네. 네. 저도 이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 노예제도 이게. 할부를 찍으려고 하면. 네. 어때서든 일을 하고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그렇죠. 보통 또 승용차 할부보다 기간도 길잖아요. 네. 뭐 5년, 뭐, 6년, 뭐 네. 길게 7년까지도 하시는 분도 네. 있더라고요. 스카니아는 뭐 7년씩. 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다 겪어봤잖아요. 겪어보면. 차 운전해가지고 겨우 먹고만 살지. 빌딩은 멋져요. 근데 집도 하나 장만하기 되게 어려워요. 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럼요. 멋지고. 아, 요즘에는 솔직히 차 할부 내기도 빠듯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겉멋이라 그래야 되죠. 뭐 어디 뭐 눈으로만 보고 멋있게 뛰어들다가 중간에서 그냥 포기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봤어요. 아, 맞아요. 그럼 네.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악조건인 게, 할부가 들어가면 일을 해도 피곤하고 안 해도 걱정이에요. 네, 일이 없어도 네. 걱정, 일이 너무 많아도 힘들어서 걱정. 그래서 어느 정도 자본이 좀 있어야 돼요, 지금은. 요즘은 전액 할부도 잘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경력자 아니시면은요. 지금은 제가 봐서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정 하고 싶으면 그냥 가정 없을 때. 네네. 네. 이거는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애들 다 키운 하라, 뭐 이제 나이 드신 분, 그냥 뭐 서서 소일거리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몰라도 이걸 주업으로 한다는 건 좀 제가 반대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이게 샤시는 그냥 현금 주고 다 산 거고 네. 4천 몇백만 원 현금 주고 산 거고 네. 이 차가 원래 2억 3천 뭐 800인가 900이었는데 지금 차 가격 많이 올라간 거 아시죠? 지금 네, 모델. 지금은 더 오래 네, 이 모델도 지금 가격 엄청 네. 올라갔어요. 네. 그때 이제 뭐 부가세 꺾어놓고 네. 뭐 상품권 다시 집어넣고 해서 1억 8,400 주고 샀는데 그 당시 정말 그때 가성비 좋게 사셨다던데. 네. 금리도 되게 싸게 주고 샀어요. 오, 네, 그러네요. 엄청 싸게 해주고. 4.8%에 샀어요. 지금 뭐 8%대 뭐 7, 싸야 8%, 7% 아니면 9%, 10% 막 넘어가던데. 네, 네. 미친 거죠. 이제 갓 시작해가지고 그 자식들 막 키우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네. 불쌍해 죽겠어요. 걔네들은 이거 하면 잠 못 자고 목숨 걸고 다니는데. 목숨값도 안 나와요 지금. 우리 트럭커의 삶이 네. 아니면 좀 어떻게 좀 개선이 되는 게 베스트일까요? 사장님 경력도 되시고 하니까 이게 좀 어떻게 되면 좀 운전하시는 분들도
좀 보람되게 운전하고 잠도 좀 충분히 주무시고 내 애기들도 좀 만나고 뭐 이렇게 좀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개선이 될까요? 어떻게 돼요? 법제화죠. 법제화. 화물연대, 전 화물연대가 아닌데 예, 예. 화물연대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예, 예. 안전운임제 법제화죠. 네. 법 테두리 안에서 네, 네.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지 그냥 너네는 너 사업자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사업자가 아니에요. 특수고용직이지. 우리가 개인 사업자가 아니다. 우리는 네 사업자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네네. 저는 뭐 제 남바를 가지고도 있지만 네네. 뭐 법인 남바에 빌려 쓰는 친구들은 남바도 없잖아요. 차만 내 거잖아요. 네, 지임료 내야죠. 네, 지임료 내야 되고. 뭐 등록상으로 보면 차도 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 등록증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또. 네. 우리 운송료 안 줘도 있잖아요. 형사처벌도 못 해, 그냥. 민사로 걸어서 팔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회사에다가 항변도 못 해요. 뭐 하면은 회사에서는 딴 사람은 다 하는데 왜 당신은 못 하냐. 뭐 불이익이나 주려고 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의리예요. 어디 회사를 가도 의리, 경비 아저씨한테도 욕먹고 동료끼리 서로 우리는 동업자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미워해요. 뭐, 예를 네. 들어서 그래, 저 운송료 받고 그래 한번 치킨게임 들어가보자. 아 그렇죠 치킨. 예. 네. 그러면 서로 차주들끼리 물고 떡고 흘뜯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윙바디나 네. 타고 하시는 분들은 어플로 일을 받다 보니까 그게 더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 단가로 절대 갈 수 없는데 그 일자리가 그 일거리가 없어진대요 앱에서요. 그럼 누군가 그걸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또 잡으신 분 입장에서는 내가 빙차로 올라가느니 집에 그렇죠. 가야 되는데 할부도 지금 그래도 지금 것도. 가겠다. 근데 네. 그 짐을 갖고서 내려가시는 분 절대 그 단가에 못 가잖아요. 근데 그 일이 없어지니까 다음에 그런 정도의 금액이 왔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찾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무한경쟁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나라 잘 돌아갑니까? 누가 너 보고 운전하라 했더냐고. 아하. 나라가 이상한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까는 걸 더 좋아하는 게 대한민국인데. 누구 잘못인지 누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악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고 앞으로 또 열심히 살다 보면 꼭 좋은 날 올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우선이고 내가 있어야지 가족도 있고 차도 있고 일도 있고 행복도 있는 거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분들 보고 힘내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좀 잘 버텨서 나중에 우리가 웃으면서 서로 행복한 시간이 꼭 올 거예요. 힘내십시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유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네 아유 편집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고요. 편집 잘해주십시오. 네네네.